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 일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해볼 것들은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좀 많죠. 첫 번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조건. 두 번째, 가성비 아파트 찾는 법. 세 번째, 안전한 전세 레버리지 투자처의 특징. 네 번째, 미분양 물량 추세가 중요한 이유. 다섯 번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언. 여섯 번째,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유형 네 가지. 네, 페이지 92쪽입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의 조건. 아파트 값은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폭등할까? 첫 번째 조건, 가격, 실거래가 추세가 중요하다. 가격 추세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값은 상승 추세가 자리 잡으면 추세를 지속하고자 하는 습성이 강하다. 따라서 추세에 올라타면 수익률이 높아지고 추세를 거스르면 손실이 커진다.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매물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추적하면 된다.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중요하다. 1년 또는 6개월간 실거래가 추세를 들여다봐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한다고 수도권 전체 주택시장을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다. 안목을 갖고 선택한 투자처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된다. 실거래가 추세를 통해 가격 모멘텀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 펀더멘털. 아파트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은 아파트 내재 가치라고 보면 된다. 내재 가치 중에선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입지는 직주 근접성, 역세권, 학군, 주거 환경으로 나뉜다. 입지가 뛰어나고 희소 가치, 미래 가치, 수익 가치가 높으면 내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다.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것은 입지를 기본으로 수요의 확장성이 강하다는 의미다. 즉, 실수요층이 두텁다. 정주권, 지역 생활권이 좋아져 계속 살고 싶어하는 사람, 외부 유입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직주 근접은 펀더멘털을 강하게 해주는 핵심 입지다. 직주 근접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30, 40대 직장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 종로나 마곡지구처럼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 30, 40대가 늘어나야 집값이 오른다. 세 번째 조건, 시장 심리 상태. 시세 분출을 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로 향해야 한다. 즉, 시장에 대해 낙관적이고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야 한다. 매도자든 매수자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변화무쌍하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을 봐야 되는데, 가격 중에서도 이제 실거래가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가격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이나 뭐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가격이 있고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하고 실거래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세 추세가 아니라 실거래가 추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실거래가는 그 구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또 아파트 값의 특징이 상승 추세가 자리 잡으면은 이 추세가 지속하려는 이제 습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오르는 거를 이제 막 확인하셨으면은 올라타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한참 많이 오른 다음에 올라타는 게 아니고 처음에 가격이 뭔가 반등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 투자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만한 주변 아파트들까지를 잘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뭐 서울에 투자한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지역의 아파트 값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주변들 좀 살펴봐주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금천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도봉구에 있는 것까지 알 필요는 뭐 알면 좋겠지만 뭐 굳이 알지 못해도 투자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펀더멘털인데 이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이제 기초 체력을 얘기합니다. 기초 체력이라는 거는 내재 가치.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경제 위기가 와서 뭐 6억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더라. 6억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 하면은 이 6억이라는 것이 이제 펀더멘탈, 기초 체력, 내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 가치, 펀더멘탈은 직주 근접성, 역세권, 학군, 주거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런 입지가 뛰어날수록 희소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 수익 가치가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시세가 희소, 미래, 수익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지 위기가 와도 빠지지 않고 또 상승 추세를 타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 가지 항상 따져주셔야 됩니다. 희소가치, 미래가치, 수익가치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설명드리면은 희소가치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거의 대부분이 50평대인데 일부 전체의 한 10% 정도만 20평대가 있다. 이런 20평이 희소가치가 있는 거예요. 20평은 가격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가치라는 거는 미래가 더 좋아지기 것을 기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가 뚫린다거나 혹은 뭐 지하철이 개통된다거나 혹은 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래의 가치가 되겠죠. 수익가치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당장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수익률적인 걸 계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건 결국 실수요층이 두껍다는 걸 이야기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고 싶어하고 바깥에 있는 외부 지역의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이제 펀더멘털이 강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시장 심리 상태. 시세 분출을 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제 위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 딱 꺾여요. 아파트 이제 더 이상 못 오르는 거 아니야? 아파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꺾이면은 이제 아무리 뭐 같은 아파트여도 가격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게 참 시장의 심리, 시장에서 이 심리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좀 주춤주춤하고 있죠. 요즘은 뭐 1년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조금 심리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슬슬 이제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더 이상 이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심리 상태를 잘 살펴보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경험하실 수 있다. 네, 페이지 116쪽입니다. 가성비 아파트 찾는 법.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소득 수준이 높은 거주자가 몰리는 부자 벨트 지역을 찾는다. 예를 들어 마포구 부자 벨트로는 마포 대로가 대표적이다. 성동구에선 동호로와 금호로가 부자 벨트 지역이다. 2단계. 부자 벨트를 찾았다면 대장주,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는다. 부자 벨트 지역의 아파트 값을 선도하는 랜드마크 단지의 가격 움직임이 중요하다. 3단계. 랜드마크 아파트 값 추세를 따라갈 옐로칩, 중저가 우량주 단지를 찾으라. 옐로칩이 바로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 이제 아파트 살 거야 결심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여길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성비 좋은 아파트,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이 높은 거주자가 몰리는 부자 벨트. 뭐 예를 들면 마포구, 뭐 성동구에 동호로, 금호로일 때 이 지역이 부자 벨트라는 거예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더 좋은, 더 고급의 주거에 대한 욕구가 강하시고, 또 그만한 값을 지불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자 벨트에 투자를 하셔야지, 부자 벨트 선택하셔야지 내가 아파트 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너무 비싼 게 문제잖아요, 부자 벨트는. 그러니까 2단계는 이제 부자 벨트 찾았으면은 대장주,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가격이 비싼 아파트,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찾아서 이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혹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이 가격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시는 거고요. 3단계. 3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죠, 저도 그렇지만, 랜드마크 아파트 너무 비싸서 접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랜드마크 아파트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랜드마크 아파트가 올라가는, 뒤따라서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옐로칩 단지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약간 좀 중저가 우량주의 느낌이죠. 그래서 뭐 랜드마크 아파트는 약간 새 거이고 막 굉장히 대규모고 뭐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면은, 이 옐로칩 아파트들은 약간 조금 연식도 조금 있고 하는데 바로 뭐 그 랜드마크와 비교해서 같은 생활 권역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거죠. 이런 아파트들은 랜드마크 아파트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런 옐로치 아파트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랜드마크 아파트에 투자하면 물론 좋지만 랜드마크 아파트보다 훨씬 더 알짜고 훨씬 더 어쩌면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옐로치 단지를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한번 이 3단계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 찾으시고, 거기서 가장 비싼 아파트 찾아보시고, 그 비싼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약간 조금 이제 뭐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뭔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아파트, 이런 곳에 투자하시면은 가성비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20쪽. 안전한 전세 레버리지 투자처의 특징. 첫 번째, 정비 사업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다. 더욱이 이주비로 인해 유동성 장세가 강해지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비 사업 주변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우선 세입자의 동선을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 상향 여과가 뚜렷한 곳이다. 특히 재개발로 저소득층 주택이 고소득층 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사례로는 경희궁 자이가 대표적이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이주하면서 상향 여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로,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신도시다. 앞으로 분당, 판교, 위례, 광교보다 비교 우위를 갖춘 신도시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본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 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갭 투자인데, 갭 투자. 그래서 갭 투자. 안전한 갭 투자 지역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비 사업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 거.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뭐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낙후된 지역인데, 이거를 정비해서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일단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건물 다 부셔야 되죠. 그럼 세입자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안전한 투자할 수 있고, 정비 사업 완료되면 거기가 되게 신도시로 변모하면서 거기 아파트값이 막 오르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이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시면은 안전한 갭투자를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상향여과가 뚜렷한 곳. 상향여과라는 말을 잘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상향여과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잘 살지 못한 동네가 있었어요. 이 동네를 뭔가 정비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모가 된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니까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분들은 다른 지역을 나가게 되고, 이 아파트, 이 새로운 지역에는 고소득, 경제적 기반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게 되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뭐랄까요, 좋아지는 상류층의 동네가 되는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이런 거를 상향여과라고 하는데, 최근 사례는 아현동 같은 걸 좀 예를 들고 싶네요. 아현동이 달동네였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뭐 레미안 푸르지오 뭐 이런 거 들어서면서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고, 거기가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10억이 넘죠, 30평대가?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상향여과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현동, 아현뉴타운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파트 단지가 잘 조성돼 있어서 정말 동네 깨끗하고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거기를 많이 가봐서 아는데, 옛날에 낡은 주택들 막 길도 막 꾸불꾸불하고 막 차도 못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레미안 막 들어서고 푸르지오 들어서가지고 막 조경도 쫙 해놓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셋째,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신도시. 분당, 판교, 위례, 광교가 이제 신도시들이죠. 그래서 이들 지역보다 더 좋은 신도시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분당, 판교, 위례, 광교에 투자해도 괜찮다 라는 이제 식으로 약간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판교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랐죠. 또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또 거기다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강남역에서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페이지 49쪽. 미분양 물량 추세가 중요한 이유. 규제 정책의 시대에서 미분양 물량 추이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세 상승장에서 대출, 세금, 재건축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가해지는 규제책으로 인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을 레버리지 삼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나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교체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몰리게 된다. 물론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선 분양가 9억 원 초과는 중도금 대출을 제한해서 힘들어졌다. 뭐 이 책뿐만 아니라서 이 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부동산 책들에서 정말 좀 의미 있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미분양 물량 추이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면은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시장은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소진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반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뿐만 아닙니다. 제가 읽은 다른 책들에서도 이 미분양에 대해서 말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미분양 물량 추이는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이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잘 모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미분양 물량 추이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88쪽입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언. 실수요자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전에 다음에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실수요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야 한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 4년차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이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매매가가 하락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4년 이상 보유할 소득과 펀더멘털이 있어야 한다. 둘째,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 정책의 시대에 수도권 주택 시장을 예측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벌집 순환 모형 등의 이론은 별 쓸모가 없다. 입주 물량 대 이주 수요에서 누가 이길지는 시장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규제 정책 시대의 거래량 감소는 매매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규제로 시장 매물량이 줄여놓고 살 사람은 사지 못하게 해놓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그건 바로 거품 붕괴, 튤립 투기를 알리는 전조다. 셋째, 대출을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첫 번째와 상충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대출 규제 순위가 높더라도 실수요자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출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는 건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의미다.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 규제는 완화되기 마련이다. 실수요자에겐 아파트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이므로 정말 똘똘한 아파트를 사야 한다. 아직 내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 이번 거꼭 봐주세요. 네. 일단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으니까 나 무리해서 살 거야. 이러면은 혹시, 정말 혹시 가격이 꼬꾸라지면은 저 경매가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대출받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 뭐랄까요, 그좀 본인의 여건, 상황을 좀 보셔서 투자를 하십시오. 어차피 똘똘한 채를 모아야 하니까 무리해서 사놓자, 아파트 가격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자꾸 미래 예측하려고 해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완전 동의하는데, 미래를 알면은 정말 누가 부자가 못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조차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아는 척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때려 맞출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모든 걸다 맞추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들의 전망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의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벌집 순환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막 설명을 할수 있는데 이게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알아두면 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럴듯하네, 이거는 되지만 뭐 이걸 통해서 뭐 언제 위기가 온다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뭐 미군 사태가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그냥 대응하는 거지. 2019년은 어떻게 될 거야? 2021년에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맞을 가능성도 적고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대출을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은 사실 레버리지의 마법이거든요. 이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순수 자기 돈을 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지, 대출을 잘 활용해야지 내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출을 잘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투자 성공 실패가 나눠지는데, 일단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정부에서 계속 대출 규제를 강화시켜 나간다면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만 보더라도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규제를 내놓죠. 규제를 계속 정부에서 내놓는다 이러면은 아,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갑자기 규제 정책을 푼다고 하네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다 갑자기? 이러면은 아,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구나, 아, 부동산이 많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반등의 시그널을 찾아서 투자를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정말 첫 아파트 사는 거고 집도 딱 한 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잘못하면은 정말 앞으로 계속 투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로 아파트를 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유형 4가지. 첫 번째 유형은 바닥에 사서 꽃에 팔겠다는 사람들이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에 연연해하며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겠다고 무턱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전문가 아니 신이 아닌 이상 바닥이 언제인지 또 꼭지가 언제인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닥을 친 뒤 오름세가 시작돼야 바닥인지 알 수 있고 꼭지가 오고 하락세가 되어서야 꼭지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매이 타이밍으로 바닥을 고집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시장을 비관하고 리스크를 지나치게 우려하다 아예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18년, 19년 입주 물량 폭탄으로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예측에 휘둘려 관망만 하던 부동산 개미들이 대표적이다. 물론 투자할 때 투자의 기회와 위험을 균형있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회보다 리스크만을 강조하며 투자해서는 안 된다. 꼬투리를 잡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결코 저지를 수 없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놓고 오르지 않으면 책임질 것이냐? 등 지금 보이는 단점과 리스크를 지나치게 우려하다 매일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남을 따라하다 매매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침체기 조정 장세에 남들처럼 부동산을 사지 않고 관망한다. 아예 살 생각도 하지 않는다. 투자의 성패는 침체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행동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일반인이 살 때 팔고 일반인이 팔 때 샀다. 바로 옆발상 투자다. 부자의 눈으로 투자처를 선정하고 저가 매수를 할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풍부한 자금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한몫한다. 반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야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이는 팔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빠른 매도와 너무 늦은 매수로 번번이 매매 타이밍을 놓친다. 네 번째 유형은 한마디로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이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부동산 투자냐며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투자와 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다는 것은 투자의 역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매매 타임을 놓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꼭지에 팔겠다는 분들. 그러니까 난 바닥에 사서 꼭지에 사겠다. 꼭지에 팔겠다. 네.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바닥과 꼭지는 진짜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짝 반등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뭐 그래프가 있다 쳐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내려왔어. 그동안 내려왔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바닥이 여기였구나, 지금 사자, 지금 바닥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면 꼭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여기 꼭지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꼭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꼭지 아닌지 알려면은 지나봐야지 알아. 지나와서 이게 이렇게 갔는지, 이게 이렇게 갔는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와 바닥은 예측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서 뒤를 돌아서 봤을 때, 아 이게 꼭지였구나, 이게 바닥이었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를 잘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시장을 비관하고 리스크를 지나치게 우려하다가 아예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두 번째 유형을 좀 잘 보셨나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주택시장 지금 무너진다,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사들이 보통 이렇게 나거든요. 강남 아파트 일주일 새 1억 원 하락, 뭐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아파트 가격 떨어지나 보다 라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또 뭐 한 몇 주 지나가 보면 언제 그랬나 듯이 가격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비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언론에 나온 거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도 없고, 또 뭐 금리 인상하면 경제 위기가 터져서 뭐 부동산이 뭐 무너진다 뭐 이런 게 많은데, 뭐 앞서 얘기했지만 예측은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시장을 비관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을 항상 낙관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비관하시는 분들, 리스크를 지나치게 크게 인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멍멍 사다가 그냥 끝나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르르 우르르 가가지고 뭐뭐 샀다고 기사가 났거나 뭐뭐 샀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또 사는 거죠. 이러면은 주식용으로 이제 설거지라고 하는 건데, 이미 아파트 사가지고 수익 많이 본 사람들 그런 매물들을 소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큰 수익은 남들이 아직 투자하지 않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어떻게 남들 다 투자하는 아파트, 남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남을 따라해서 뭔가를 사고 파는 거, 남을 따라해서 뭔가 아파트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남한테 뭐 찍어 달라고 해서 그거 사거나 남들이 파니까 나도 팔고 이래서는 절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이죠. 네 번째는 이제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많죠. 뭐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투자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늘 얘기해요. 뭐 주식이든 부동산에서 사라. 그냥 뭐 인플레이션도 방어되고 앞으로 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하는데,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돈 없다고. 투자할 돈이 어딨어. 근데 이 투자할 돈이 없다는 게 참 재밌는 게, 저축 100만원짜리 해놓고, 보험 다 내고, 뭐, 나 쓸 거 다 쓰고, 이제 돈이 안 남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다 투자할 돈이 없죠. 참. 그러니까, 투자할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쓸 거 다 빼고, 남아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절대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돈은 내가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할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없다고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길었죠? 길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